7년 됐네요 벌써. 이 자리에서는 2014년에 되게 작게 시작하고 2015년부터 15, 16, 17, 18, 19, 20, 21, 7년. 근데 이거 색깔이 있어야 돼. 뭔지 알지? 액션. 언제까지 찍죠? 아 자연스럽게 놔주시면 됩니다. 아 오케이. 너무 의식했나 보네. 잘 나와요? 카메라가 중요한 거야. 인물이 중요하지. 네. 진중해지기로 해가지고. 아 진짜요? 무슨 반죽하고 계신 거예요? 스콘 반죽하고 있습니다. 스콘 반죽. 빨리 저 이거 비켜줘요. 아 네네. 어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. 아, 뜨겁지도 않구만. 아 뜨거워요. 아 뭐 뜨거워요. 되게 뜨거웠어요. 그래도 맛있게 나와요. 뒤에 김치 뭐야? 흔히 맛입니다. 아 네. 안녕하세요. 맛있다 진짜. 와 너무 잘해. 설거지라고 했는데요. 바리스타는 커피를 뽑는 직업이 아니에요. 그냥 설거지. 설거지라고 그냥 바리스타. 반이 설거지 아니에요. 그쵸? 역시 소개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대웅씨도 제가 채널의 주인입니다. 주인장인데 아직 카메라도 좀 마스크해가지고. 키가 몇이에요? 2m 조금 안 되고요. 80 조금 안 됩니다. 여기는 제가 일하는 이제 일터죠. 바로 숲길에 위치한 마일스톤 커피라는 로스터리 카페입니다. 대웅씨에게 저는 어떤 존재인가요? 아 매니저님이야? 대혁 씨에게 매니저입니다. 이제 정신적 지주? 대혁이는 누구랑 일할 때 제일 좋아? 근데 저 다 너무 좋아서. 진짜 싫은 사람 한 명 없지. 그게 뭔가 저희 카페가 더 잘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. 좀 안 맞는 사람이 없잖아요, 저희들끼리는. 다 잘 맞아서.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. 스콘 끝났어요? 네, 스콘 끝났습니다. 금요일은? 반죽 데이. 반죽 데이. 정말 손 많이 가는 스콘입니다. 오늘 하루 어떨 것 같나요? 오늘이야?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쁠 것 같아? 네. 이제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. 지금 매우 평화롭습니다. 원래 폭풍 자냐라고. 아마 식사하시고 다들 이제 몰려오시지 않을까요?